얇고 짧은 옷을 입는 여름철에는 피부가 외부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검버섯이 있다면 아무래도 외부로 노출시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 과색소 침착 및 검버섯 등 피부 색소성 병변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국내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이주희 교수는 미국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피셔, 스위스 바젤대학 엘리자베스 로이더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기존 UV, MITF 발현 의존성 멜라닌 형성 경로와 다른 독립적인 산화 환원 조절 효소인 NNT를 매개로 하는 피부 색소 침착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멜라닌입니다. 자외선 포함 유전과 후성학적 요인이 멜라닌 세포에 영향을 미쳐 피부색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산화환원 대사가 피부 색소 침착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제브라 피쉬 실험 및 사람의 피부 조직을 이용한 EX 비보 연구, 다민저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산화 환원 조절 효소인 NNT를 표적하는 것이 세포 내 산화 환원 과정에서 피부 색소와 관련이 있는 티로시나제 분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먼저 연구팀은 마우스와 제브라 피쉬의 NNT 기능 변화에 따른 피부색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마우스에서 NNT의 소분자 억제제를 투여하자 NNT의 기능이 감소한 마우스의 피부에서 색소 침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간의 멜라닌 세포와 유사한 제브라 피쉬에서는 NNT의 유전자 변형을 유도했을 때 멜라닌 색소 침착 정도가 NNT 레벨에 따라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우스 제브라 피쉬 모델과 별도로 영국, 라틴 아메리카 동부 및 남아프리카 4개의 다양한 연구 집단에 46만 2,885명을 대상으로 다민저 코호트 메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인간의 피부색, 태닝,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NNT 내의 다양한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습니다. 그 결과 피부 염증 후 색소 침착과 검버섯이 있는 피부에서는 NNT 표현 레벨이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주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규명된 산화 환원 의존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피부 색소 침착에 영향 미치는 NNT 억제제를 활용해 피부 미용 및 의료적 차원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